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철 무더위. 차가운 물에 뛰어들거나 시원한 음식을 먹는 등 가진 노력에도 더위를 견디기란 쉽지 않죠? 헌데 대나무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정말일까요? 아니, 신령님이 말하신 대로 대나무 숲에 왔는데 어? 대나무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? 혹시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 대나무 숲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어우 답답해. 도대체 이 대나무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아, 신령님 도대체 뭐예요? 정말 모르겠어요. 아, 잠깐만. 근데 왜 내가 땀 안 흘리지? 이 더운 날에 땀이 안 난다고? 여기가 시원해서 그런가? 대나무 숲이 얼마나 시원한지 기온을 확인해 보자고요. 아니, 이럴 수도 없어. 아, 어떻게 말도 안 돼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꾸러 친구들, 이것 좀 보세요. 대나무 숲의 기온은 25.5도? 서울과 대전, 그리고 전국의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넘는데 대나무 숲의 기온은 그보다 훨씬 더 낮네요. 대나무 숲은 왜 이렇게 시원한 걸까요? 그래, 친구들. 왜 대나무 숲은 여름인데도 이렇게 시원한 거죠? 혹시 다른 숲도 그럴까요? 왜 내가 고생해. 이 정도 더 숲이어야 되겠어. 다른 숲의 기온을 확인해보기 위해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찾아왔어요. 과연 이 숲의 기온도 대나무 숲만큼 낮을까요? 어? 온도가 더 높잖아. 뭐야? 소나무 숲의 기온은 28.7도. 대나무 숲보단 높은 편이네요. 대나무 숲이 다른 숲보다 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안녕하세요.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목재 전문가 박상범 선생님. 선생님, 대나무 숲이 다른 숲보다 더 시원하던데 어떻게 대나무 숲이 더 시원한 거예요? 대나무는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열이 좀 뺏어가는 속도가 좀 빨라요. 네? 열 전도율이요? 그게 뭐예요? 열이 전달되는 속도를 각 재료별로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큰 것은 열이 빨리 빼앗기는 것이고 열 전도율이 작은 것은 열이 천천히 전달되는다는 뜻입니다. 야, 자, 그러면은 여기 놓여 있는 편백하고 대나무하고 철제 자하고 어느 것이 차가운지 비교해 볼까요? 네. 자가 제일 차가워요. 어? 이 세 가지 온도가 똑같아요. 온도가 다 똑같다고요? 당연히 금속이 더 차가운 게 아닌가? 대나무와 편백, 철제자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보기로 했어요. 자, 29도. 자, 네. 이건 몇 도가 나오는 거죠? 우와, 선생님, 온도가 다 똑같아요. 우와. 그런데 왜 금속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? 차가워진다고 느낄 뿐이지 이 재료가 열을 뺏어가는 속도가 이 철제하고 대나무하고 일반 나무하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열 전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이번엔 대나무와 편백의 열 전도율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. 두 나무의 끝을 불로 뜨겁게 달구면서 불에 직접 닿지 않은 부분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보았어요. 실험 결과 같은 시간 동안 대나무의 온도가 1도 정도 더 높아졌어요. 열 전도율이 그만큼 더 높다는 뜻이죠. 선생님, 근데 왜 이 대나무는 일반 나무보다 열 전도율이 더 높은 거예요? 대나무하고 일반 나무하고는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 달라요. 네? 구조가 다르다고요? 원래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? 자, 여기에 있는 사진들 한번 보실까요? 선생님, 이거 꼭 해골만 같아요. 그러게요. 이게 무슨 사진이지?
이게 해골 모양의 대나무의 사진이고 사각으로 쫓겨 되어 있는 것이 편백의 현미경 사진입니다.